어서 오십시오. 뭐 도와드려야 되나? 아니요. 느낌이 아버님 뭐 도와드릴 거 아니요 하시는. 야 지금 약간 쌀쌀한데도 반팔을 입으시고. 안 추우세요? 네. 근데 아버님 여기 보면 웜에 쪄주건네 김재천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한데. 아, 네. 정말 열이 많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아 이것 때문인가요? 예, 네, 그것 어머,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네. 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네. 못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요.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막내가 한 번. 아니 설마. 태인아, 저요? 네가 한 번. 네. 진짜 놀랬나봐. 진짜 놀랬나봐. 빈 것처럼. 예? 아, 준비를 해주셨어요. 만져보라고. 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오, 스님. 키가 크니까 다 잡혀. 스윤아, 너 이거. 그런가봐, 진짜. 아니, 거짓말하지 마. 혹시 얹어볼게요. 아, 촉감 이상해, 이게. 무러워. 뭔지 알았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에 사는 이 움직임이 파닥파닥한 게 어. 와! 우와! 우와! 나 여기 맞는 줄 몰랐어. 와! 뱀 같아! 세상에 이런 장어 처음 봤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맛장어 드시러 오세요. 정든 땅 언덕이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길쌈을 메고 조금만 하면 되질 않니? 예예. 이거 쑥스럽구만. 오늘 한번 우리 먹어볼 수도 있나요? 네.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아버님, 근데 이 장어가 왜 비린내도 나고 잡내도 나고 그러잖아요. 잡내 잡는 방법이 있어요?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양파 즙을 사료 이렇게 할 때 그거다 좀. 아, 아 사료에. 제일 좋아해. 그 순간부터 여기 완전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워야 맛있어요? 원래는 등붙이 구워야 돼. 등붙이. 등붙이 구우면 오그라져 버리거든요. 배부터 굽지 말고. 네. 등부터. 완전 구워지면은 배를 그러니까 네. 구우세요. 아. 와. 이제 익었나 봐. 제대로 익었다. 오 맛있겠다. 와. 야 이거. 살이 진짜 토실토실해.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먼저 이거. 그냥 이거. 야, 이제 스윈이 아는 거라 꼬리, 알죠. 꼬리부터 먹어. 이게 또 이게 또 매력 아닙니까? 장어 언제 꼬리. 이렇게 먹어봐. 저도 알 겁니다 아마. 저 예. 진짜 맛있어. 저렇게 끊겨? 맛있어. 너무 맛있어. 녹아. 살짝 녹아요. 나 지금 너 카스테라 먹는 줄 알았어. 진짜 부드럽다. 와. 어, 진짜. 야, 장어를 이렇게도 먹어보는구나. 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우리. 맛있어.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 와. 와, 맛있다. 우와, 간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담백하지? 와, 냄새 하나도